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운동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피코포 올인원 VR 헤드셋과 함께하는 홈트입니다. 요즘 VR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홈트레이닝에서도 VR 기기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활용해 보면서 얼마나 이 운동으로 하는 게 재밌는지 또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함께 따라해 보면서 피코포와 운동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제가 피코포 VR 헤드셋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와, 일단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는 VR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고 투박하고 이런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이 피코포 제품은 굉장히 작고 또 무겁지 않아요. 일단 제가 새끼손가락으로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도 굉장히 세련되게 생긴 느낌?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운동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무게가 무겁거나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은 운동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 텐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뭔가 더 믿음도 가고 운동할 때 집중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게 머리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한 것 같아. 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생생한 느낌인데? 지금 약간 이렇게 선이 보여. 이거 4K지? 맞아요, 4K예요. 화면이 엄청 생생해. 선명하고 나 지금 약간 눈앞에 설산이 보이는데? 뒤에? 뒤에도 있다고? 어머! 어머! 여기 어디야? 뭐야? 엄청 생생하다. 근데 이 컨트롤러가 내가 들고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VR 화면으로 보여서 신기해. 내 손가락은 안 보이고 이게 보이거든? 와! 나 웃겼지? 여기 어디야? 얼른 운동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피코에서 7월 1일부터 핏XR 4주 VR 홈트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해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핏XR 한 달 구독권을 증정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핏XR과 함께 홈트레이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핏XR. 자, 저는 총 20분짜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거예요. 제가 큐잉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진행해 볼게요. 런지, 펄스, 쉐이크 동작으로 이루어진 비기너 루틴 먼저 진행해 볼게요. 스무 스쿼트 자세를 취해 주시고 팔을 접었다가 펴면서 일어나 주시면 돼요. 팔을 같이 접었다가 펴고 앉는 순간에 무릎이 너무 앞쪽을 향하는 것보다 옆을 향해 주시면 돼요. 자, 펄스 동작 진행할게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무릎이 열리고 엉덩이가 같이 앉아줘야 돼요. 팔을 조금 더 들어주면서 같이 접었다가 펴고 다시 팔다리를 털어주세요. 아, 뷰가 너무 좋은데? 다시 다리를 열어주시고 옆으로 접었다가 스쿼트에서 런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앉고 옆으로 앉고 옆으로 한쪽 무릎을 발이랑 같이 방향을 털면 이렇게 런지와 와이드 스쿼트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고정하고 있는 이 한쪽 다리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자, 다시 런지에서 일어납니다. 자, 런지. 버티는 근육을 쓰고 있어요. 가져옵니다.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앉고 사이드로
안고 사이드로. 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 무릎을 계속 활짝 열어주세요. 자, 런지로 홀드합니다. 오, amazing. 진짜 amazing이다. 이런 식으로 백워드 런지를 하고 차렷하고, 백워드 런지하고 차렷하고, 다시 백워드 런지 차렷. 이렇게 무릎이 바닥에 터치되고 일어나도 괜찮아요. 너무 쿵하지만 않으면 뻗어주고 바닥으로 뻗어주고. 와, 빠르네요? 잘하고 있어요. 흔들려. 와, 힘든데? 잘했고. 반대쪽도 해야죠. 앞쪽으로. 발을 앞쪽으로 뻗고 아래로 뻗고. 상체는 계속 곧게 펴있는 상태여야 돼요. 리버스 런지 하고 이쪽으로. 아까랑 했던 거를 지금 반대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선을 이제 정면으로 두느라고 조금 더 흔들리고 있는데, 이 동작할 때는 정면을 보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점점 빨라지면 무서울 것 같아. 자, 진짜 빨리 한다. 춤추는 것 같아. 10초. 와. 이 언니 약간 흥이 좋은데? 스무 스쿼트 자세를 취하고 밴드 엘보. 아, 팔다리를 접었다가 이렇게 같이 펴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모형이 나오니까 훨씬 더 모션 취하기가 쉬운 것 같고 같이 하는 느낌이 나요. 와, 이걸 한다고 이 속도로? 와, 이 속도 다 따라하면은 운동 능력 최상인데? 아, 접었다가 한쪽 다리를 펴면서 일어나게 돼요. 한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취하고 반대쪽으로 앉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한쪽 볼이 살짝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와, 하체를 고정하고 있으니까 근육통 쌓이는 게 느껴져. 이게 어드밴스드라서 확실히 힘든 것 같아. 한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접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반대쪽으로 앉고 반대쪽. 한 만큼 반대쪽으로 같이 해주니까 좋다. 한쪽 다리 접고 네 번 더. 릴렉스, 숄더. 어깨 힘을 빼고 팔로 서클을 그리는 거야. 한쪽 다리를 뻗고 이쪽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우와. 여기 팔을 앞쪽으로 뻗었다가 가져오면서 다리를 보내고 동시에 팔다리 움직임을 하는 거야. 뭔가 빨라질 것 같은데? 와, 더 빨라지진 않았어. 이렇게 바이셉스 컬을 하면서 런지를 같이 하는 거야. 리듬이 되게 좋다. 이렇게 박자가 쪼개지는 느낌이. 와. 좋은데? 와, 빡세다. 와, 무릎 잠깐 내려도 돼요. 너무 힘드니까. 반대쪽. 단계 오면서 팔다리를 같이 내 몸으로 끌어주는 느낌. 힘들어. 자, 바이셉스 컬과 런지를 함께. 자, 잘하고 있습니다. 멈추래. 자, 팔을 최대한 뻗어주면서 털어주세요. 와,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 와, 잠깐 쉴게, 언니. 와. 그냥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하니까 이거 자체로도 재밌는데, 이게 내가 약간 가상현실로 오니까 현실에서 약간 이게 벗어난 느낌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와, 이걸 한다고? 익스텐션을 하면서 프론트 레이즈까지. 정신이 잡기 힘들어. 와, 운동 진짜 많이 된다. 스플릿 스쿼트를 하라고 해서 바로 바이셉 스쿼트 하고
와, 이렇게 빨리? 자꾸 헐드하래. 와, 이걸 하라고? 이거를 하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와, 스무스쿼트 다시. 와, 운동 강도가 미쳤는데? 너 힘든 거 안 돼. 근데 진짜 내가 약간 운동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다. 우리 버금이들이 이런 느낌이겠지? 와, 근데 이게 움직임 자체가 이 모션이 보통 강도가 아닌데? 이 속도랑 이 움직임이. 맞아.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고 있대. 와. 이거를 이 속도로 현타한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헤아려주는 느낌이 나. 와, 진짜 판타스틱 한이었네.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시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시프런트 스튜디오로 가볼게요. 오! 와, 뷰가 진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나 이거 홈트에서 내가 한 루틴인데. 동작을 되도록 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돼요. 팔을 옆으로 멀리 뻗으면서 다리도 뻗어주는 거야. 한쪽 다리 중심 잡고 있어야 되고, 다시 센터로 와서 팔로 원을 그려볼게요. 팔을 좌우로 멀리 길게 뻗어내는 느낌으로. 와, 이 리듬 타는 게 좋은데요? 몸 중심부에서 팔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랫풀다운이에요. 팔 뻗었다가 팔꿈치를 등 아래로 멀리 당겨오는 느낌. 천장에서 W 모양을 그리는 거야, 팔꿈치로. 등 근육을 넓게 옆구리 근육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올렸다가 내리는 거. 와,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졌어요. 동작을 조금 더 크게. 앞에서 뒤로. 지금 내 눈앞에 저기 바다 있는데 이거 운동하고 저기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 랫풀다운이에요. 앉으면서 랫풀다운. 잘하고 있어요.
가슴 한번 모아주고 등 근육 한번 조여주고 팔꿈치 모았다가 위로 모아주고 위로 모아주고 위로 프레스 와 이 인터널 무브먼트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와 삼각근 당겨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 끝낼 수 있어요 별로 안 남았어 업앤다운 두 번 더 한 번 더 거의 전신운동의 끝판왕이네요 노래가 너무 신나 안으로 가져오고 위로 근데 지금 팔 뻗고 있는 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숄더 프레스 10kg로 100개 한 것 같아 하나 더 스모 스쿼트랑 다리 좀 더 오픈해줘야죠. 와. 와, 하체 고정. 나 지금 땀 터졌는데? 근데 이게 한쪽 좌우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 좋다. 가져오고 위로 보내고 가져오고 위로 허벅지를 안쪽 허벅지를 조이고 하나 더. 와. 집에 가고 싶어. 스트레치야. 언니 스트레칭 한다며요 갑자기 에어로빅 유산소까지 도와주네요 홀드 화이팅! 세라바이 나 지금 땀 터졌어 20분 만에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팔 운동한 지 오래돼가지고 내일 어깨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칼로리 소모는 내 거 기록으로는 지금 2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됐는데 20분에 200칼로리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이거 1시간 하면 600칼로리 날아간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실은 진짜 약간 이 VR 기기를 약간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 30분 전에 저를 후회하고 있고 굉장히 미안하고 이 VR 속에 언니들이 리드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 언니들과 이제 제가 가이드하는 그 퀸까지 얹어지면 운동 효과가 진짜 짧고 굵게 운동을 하는데 20분 했는데 뭔가 한
4, 50분 한 느낌이 났거든요. 현실을 차단하고 그 가상 현실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힐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은 느낌?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운동을 해서 피코4와 올 여름 준비를 아주 재미있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랑 함께했던 핏XR 이외에도 게임, 콘서트, VR 여행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더 재밌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버금이들도 올 여름에는 피코4와 함께 여름 준비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피코에서 우리 버금이들을 위한 구매 혜택도 준비해 주셨어요. 더보기란을 통해서 구매 링크와 함께 안내 문구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